나는 또 다른 알프스를 보기 위해 기차를 타고 그린델발트로 향했다. 그 여정에서 알프스의 삼봉 중 하나인 아이거산도 마주했다. 그린델발트역에서 곤돌라를 타고 약 25분 이동 후 피르스트산 정상에 다다랐다.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피르스트 클리프 워크. 올해 생겨난 길로 피르스트산 정상에서 전망을 볼 수 있다. 해발 2168m 높이에 지어진 다리는 가파른 암벽을 따라 이어진다. 용기를 내 밑을 쳐다보니 그 높이가 아찔해 다리가 후들거린다. 나 not afraid here. It's quite stable. Otherwise the people are not coming here. I hope. If more people are coming, maybe it will shake a little bit. We can try. Hey, come on. 피르스트 클리프 워크의 제일 끝에 서면 해발 4,000m에 가까운 산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진다. 만년설을 머리에 얹은 봉우리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. 스위스 알프스를 상징하는 세 개의 봉우리 중 하나인 아이거. 수많은 산악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거와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를 감상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.